자, 이어서 3점 투시를 적용한 반꾸미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1점 투시와 2점 투시를 이용한 반꾸미기가 진행이 됐고요.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3점 투시를 적용한 방의 모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다 보고 진행을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동영상의 장점이 지나간 부분은 다시 되돌리면 돼요.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교실 시범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다 모여서 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. 가뜩이나 요즘 시국이 시국인데. 자, 평면을 입체로 바꾸는 기호 설명은 앞서 두 영상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. 자, 지금은 이제 3점 투시를 적용한 방향이 되겠습니다. 바닥면을 먼저 구성을 해주고요. 자, 요번 건물에도, 요번 방에도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, 다시 또 2층에서, 자, 요 위쪽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소실점이 이쪽으로 하나, 자, 이쪽으로도 하나 있고요. 자, 요 아래쪽으로도 약하게 소실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3개인 방의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먼저 육면체 박스, 3점 투시가 적용이 된 육면체 박스를 그려주고요. 이 안에다가 방을 꾸민다고 상상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빠른 영상으로 형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시를 적용을 해서요. 여러분들이 그림을 처음 배울 때 그렸던 육면체의 바닥면하고 비슷합니다. 방의 구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. 이거는 뭐 눈높이에 따라서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도 있겠고요.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경우는 크게 드문데, 작년 입시에서 한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죠. 자기 몸이 1cm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1cm가 된 몸으로 바라본 교실의 풍경을 그리는 주제가 한번 있었습니다. 자, 3점 투시를 적용한 반꾸미기 펜 스케치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.